사랑하는 메가스터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9월 모의평가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총평을 좀 할게요. 총평을. 선생님이 이제 가형, 나형 다 풀어보고 느낀 건 그래 이제 뭐 다들 얘기하잖아. 6월보다는 조금 쉬웠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선생님 저는 6월보다 못 봤는데 이런 학생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상처받는 학생들이 있어. 자, 어쨌건 객관적으로 봐도 6월보다는 조금은 쉬웠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이런 건 좀 생각해 보자. 특히 뭐 이제 가형 같은 경우에 6월달에 어땠어? 막 복잡한 연산 너무 많았죠. 너무 힘들었는데 9월 거는 제가 풀어보면서 느낀 건 그치 복잡한 연산 뭔가 좀 딱딱 떨어지지 않았니? 복잡하고 지저분한 연산 없었죠.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너무 막 그렇게 막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6월 모의평가 때 29번, 30번이 엄청 어렵게 나왔어. 그리고 21번이 됐다 쉽게 나왔어. 엄청 쉽게 나왔어.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랬냐면 야, 이제 킬러 문제가 21번, 30번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킬러 문제가 29, 30인 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21번이 킬러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뭐 만약에 21번이 어려운 문제로 돼 있는 뭐 예를 들면 모의고사는 막 뭐 평가원과 맞지 않는 거다. 뭐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더니 9월 모평가니까 다시 또 21번, 30번이 어려워지더라. 그러니까 얘기 또 쏙 들어가고. 우리 6월 달에 마찬가지죠. 6월 달에 연산이 막 엄청나게 막 복잡해지니까 아 복잡한 연산 연습할 거 없나요? 선생님도 특히 뭐 1, 2, 8 불꽃 모의고사 갖다 놓고도 선생님 연산이 복잡한 거야 안 복잡한 거야 이런 질문 엄청 많고 물론 선생님도 그때 6월 모평 끝나자마자 아 이게 좀 반영해야겠다 해가지고 연산을 많이 좀 틀어가지고 좀 복잡하게 또 만들기도 했었는데 어쨌건 9월 들어가니까 또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요게 무슨 스타일이네 뭐네 아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거 아니고 우리 우직하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또 9월이 좀 쉬워지니까 아 그럼 수능은 쌤 더 쉬워지나요 아니면 더 어려워지나요 그걸 어떻게 하니 수능 가봐야 알지 작년 같은 경우도 6월 9월 엄청 쉬웠거든 수능은 꽤 어렵게 나왔어 작년에 그러니까 6월 9월에 비해서 6월 9월에 막 너무 쉽게 나왔거든 그러더니 수능 가서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남은 기간 남은 지 한 약 60몇, 70여일 조금 안 되게 이제 남았죠. 60몇일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잘 점검해 나가면서 열심히 하세요. 알았죠? 열심히 하세요. 그게 정답이야. 알았지? 그게 정답. 이제 그거 하나 더불어서 이 진심으로 한번 좀 얘기를 좀 하자. 무슨 말이냐면 수능, 그러니까 9평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어쨌건 뭐 강의에서도 그렇고 선생님 핸드폰 번호 애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랬다 보니까 정말 카톡 문자 내가 그날 야 진짜 핸드폰 터지는 줄 알았어 진짜 카톡 선생님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상담하고 싶어요 사실 내가 아직까지도 다 처리를 제대로 못했어 왜냐면 카톡은 또 읽은 다음에 이제 답변을 또 안 하면 여기 뭐야 이제 안 하고 있으면 또 막 씹었다고 막 이럴까봐 내가 항상 딱 이렇게 여유가 될 딱 앉아서 막 하는데 지금 아직도 좀 남아 있어 너무 많이 와서 진짜. 또 전화해야겠다는 사람들도 내가 전화 웬만하면 다 해줬는데 지금 줬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뭐 잘 본 사람들은 잘 봤어요 하고 막 신났어 좋아 열심히 하면 돼 그럼 저기 잘했어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딱 몰아붙죠 성적 한번 탁 올라서 대박 터질 거야 그러니까 힘내서 열심히 합시다 자 근데 이제 못 본 사람들 주로 그리고 이제 상담한다고 막 올리고 막 속상해하는 사람들은 그래 많이 속상해하는 사람들은 못 본 사람들이었어 친구들은 쉽다는데 선생님 저는 어려웠어요 또 선생님 실수 너무 많이 했어요 막 선생님 수능 때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뭐 막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막 진짜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뭐 선생님 저 막 그만 살래요 막 이런 학생들도 막 많이 있고 막 너무 힘들어해 내가 어저께도 그 사람들이랑 상담해주고 전화하고 뭐하고 다 하면서 똑같이 해준 얘기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진심이야 못 봐도 돼 수능도 못 봐도 돼 알았어? 수능이 뭐 인생의 전부 아니야
그런 생각 갖지 마. 수능 못 봐서 원치 않는 대학 가면 자기 인생이 끝난 거냐?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 선생님,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해?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해.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해. 진짜야. 열심히 해. 70여일 남았는데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서 해. 그거 안 하면 나쁜 사람이야. 어쨌건 수험생인데, 수능을 앞둔 수험생인데 70여일 남았는데 그 70여일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좀 내려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걸 못해? 그러면 그거는 좀 비난받고 혼나야지. 혼나야지.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11월 달에 가서 수능 딱 봅시다. 그리고 딱 털어버리면 돼. 그날 실수하면 어떡해요? 실수하면 실수한 거지 뭐. 지금부터 실수 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러나 수능날 실수하면 뭐. 뭐 그럼 인생이 끝나? 선생님, 좋지 않은 대학 가게 되면요. 그럼 인생이 끝나?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지금 니네가 수험생이니까 대학이 꼭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 이거 잘못되면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지. 진짜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수능 끝나고 해주고도 싶지만 제가 어저께 많은 학생들과 내가 통화하고 카톡하고 뭐 문자하고 게시판 보고 내가 지금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얘들아, 괜찮아. 못 봐도 돼. 어? 가서 열심히,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대학 간판 가지고 니네 인생 결정되지 않아. 누가 그렇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요. 니네 부모님 세대는 조금 그런 거 있었을 수도 있어. 그것도 근데 그렇지 않아.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 야,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최선을 다해 일단. 알았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남은 70일 동안. 그냥 이제 결과는 그냥 하늘에 맡기고. 그리고 좀 마음 편안하게. 못 봐도 된다. 이 생각으로 열심히 해. 못 봐도 된다 하고선 편안히 있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어? 그냥 아, 까짓 거 뭐 수능 못 보면 어때? 이렇게 좀 깡딱으로 그냥 열심히 하라고 내 말은. 안절부절해 하지 말고 못 보면 뭐 인생이 어떻게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절대로. 서울대 간다고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고 못 간다고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야. 어? 그거 무시하고 손가락질 하는 그놈들이 정신 나간 놈이야. 걔네들이 다 루저들이야. 야, 저번에 한번 내가 TV 프로 보니까 그 무슨 강호동 뭐 나오는 그 프로 그 뭐냐 밥 먹으러 가는 거 있어. 그 막 사람들 그 뭐죠 그 제목이? 집밥 뭐 하여튼 가가지고 똑똑 두들기고서 뭐 이렇게 밥 주세요. 한 끼 줍쇼 그래 맞아. 어. 그걸 한번 보는데 어느 집에 갔어. 어떤 허름한 집이야. 가서 막 허름한 집에 들어갔어. 근데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더라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이고, 그래서 이제 밥을 이제 얻어먹는데 그 할아버지가 앉자마자 뭐라 그러는 줄 아냐? 내 서울대 나왔대. 내 서울대 뭐 몇 학번이래.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어유 서울 야 정말 똑똑하시네요. 와야 서울대 나오셨어. 그러면서 막 서울대 앨범 막 보여줘. 그 방송 밥 먹는 내내 무슨 얘기만 하는지 알아?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서울대 나왔대. 나 서울대 나왔어 막 이러는 거야. 나중에는 아 그만 좀 얘기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 말이 뭐냐 그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내세울게. 나 서울대 나왔어 밖에 없는 거야. 너 내가 지금 이런다고 나 무시하지 마.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이거 아니야? 그게 보기 좋아? 멋있어? 아니야 얘들아. 알았어? 어? 아니야. 좋은 대학 간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 나오대. 선생님 친구들도 말이야. 내 친구들 중에서 지금 선생님이 39살이야. 내가 뭐 나이까지 가는데 30대에서 이제 40대를 가고 있잖아. 30대, 40대가 되는데 아직도 대학교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 내가 연대 나왔어. 내가 고대 나왔어. 내가 서울대 나왔어. 걔네들 특징이 있어. 뭔지 알아? 지금 찌질해. 그 내세울게. 나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야. 무시하지 마. 이거야 그냥 내가 볼 땐. 반면에 좋은 대학이 됐던 좋지 않은 대학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지금 이 위치에서 응? 잘 되는 사람, 자기 분야에서 어쨌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대학 얘기 안 해. 대학 얘기도 안 하고 대학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도 않아. 알아? 너 어느 대학 출신이야? 이러고 다니면서 쟤 어느 대학이야? 이러고 있는 놈들의 특징은 루저라고 임마. 루저. 그렇게 생각 안 하냐? 쥐가 지금 내세울 게 없으니까 너 어느 대학이냐? 그리고 대학 가지고 임마. 나 어디야? 이러고 나 그거 나 이거 아니야? 야, 그런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도 돼.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거야. 저기 지금 오해하지 마. 좋지 않은 대학 가도 되고 시험 못 봐도 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야. 70여일 남았는데 아, 60 며칠 정확히 남았죠. 68일, 7일 뭐 이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해. 하여튼 못했던 거 열심히 한번 해봐.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맡기고 오히려 그럴 때 대박 나. 그거 계속 품고서 못 보면 안 되는데 나 못 보면 내 인생 큰일 나는데 내 인생 완전 망하는데 나 좋지 못한 대학 가면 나 다 무시당하는데 혼자 그러고 안달복달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아이 까짓거 못 봐도 돼. 대신 나는 수험생이고 나한테 60 며칠 남았으니 난 또 60 며칠 후면 재밌게 놀 수 있고 엄청 아름답고 신나는 대학 생활이 내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야 됐다. 60 며칠만 나 죽었다 치고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어? 한번 불살라보자. 이러고 열심히 공부해. 내 말의 포인트는 이거야. 선생님이 메가스터디를 말이야 2009년에 들어왔어. 2009년에. 그때 온라인 강사로 들어온 것도 아니야. 그때 연합반이라고 있었어. 거기서 고1, 2, 3들을 가르치는 그런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어. 근데 어쨌건 10년 전이죠. 벌써 10년 전이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몇 살이니? 29살이네요. 그럼 나이까지 나오네. 그때 그때 30이구나. 그렇죠. 이제 9년 전이네.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학원 강사를 막 조그맣게 시작하다가 이제 큰 학원에 가고 싶은 거야. 메가스터디에 너무 가고 싶었어. 그때 이제 메가스터디가 1등이고 2등이 비타에듀라는 사이트가 있었어. 옛날에. 거기가 2등이었어. 옛날에. 3등이 그 이투수가 그때 3등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랬어 옛날에. 어쨌건 나도 이제 좋은 학원에 이제 가고 싶었어. 좋은 학원에. 그래서 내가 뭐 메가스터디, 비타에듀, 이투수 막 이런 데다가 원서를 막 다 넣었어. 가고 싶습니다. 당연히 메가스터디 가고 싶었지. 메가 가고 싶어가지고 아 너무 메가 가고 싶다. 내가 이 생각에 막 있었어. 가서 면접도 보고 뭐 다 봤는데 아씨 연락이 안 와. 연락이 안 와.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 비타에듀에서 연락이 딱 왔어. 그래서 비타에듀. 그래가지고 가서 뭐 면접도 보고 했어. 그래서 하재. 그래서 아 좋습니다. 사기로 했어. 근데 마음속에 아 난 메가가 진짜 가고 싶은데. 난 메가스터디에서 가고 싶은데.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교회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어. 난 진짜 메가스터디 가고 싶은데. 연락이 안 오대.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 마음이. 그쵸? 아 나 이거 가고 싶어 죽겠는데. 메가.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러다 그냥 마음을 내려놨어. 아유 그래. 뭐 비타에듀 가서 열심히 하자. 뭐 여기서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열심히 하면 되지. 하고 마음을 탁 내려놓으니까 마음 편안해지더라. 그래서 비타에듀 가서 열심히 딱 해야지. 이러고 마음을 탁 하고 마음을 내려놨어. 그리고 진짜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비타에듀에 가서 이제 어느 학원에 출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짜는 날이었어. 다 합격이 되고. 그 이제 그 전날 되니까 마음이 아 그래 이제 가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이제 메가는 다 마음에 내려놨었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날 그러니까 비타에듀 가기로 이제 가서 마지막 시간표 하기 전날 있잖아. 그날 갑자기 메가에서 전화가 왔다. 023489 블랄랄라. 그게 아직도 기억나. 같이 보지. 그래서 하고 갔죠. 그래서 막 뭐 하다가 그냥 됐어. 그래서 내가 내일 나 비타에듀 가야 되는데 나 가기 싫은데 여기서 정확하게 그냥 저 합격하고 하는 거 해주세요 말했더니 그래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메가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갑자기 왜 했냐면 선생님 살아보니까 어차피 걱정하고 안달복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일이. 그치? 오히려 될 대로 될 대로 되라는 걸 오해하지 마. 그냥 안 돼도 돼. 그래 나는 최선만 다하자 하고 탁 내려놨을 때 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있어? 정말. 일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요 전전에 올렸던 캐스트 중에 9월 모평 4탄 해가지고 올린 게 하나가 있어. 선생님 친구 얘기 올린 거. 그게 뭐 지금 조회수도 뭐 어마막지하더라고. 거의 3만 가대. 애들이 뭐 정말 그거에 대해서 댓글도 600개인가 그럴 거야. 그치? 정말 많은 아이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더라고. 선생님 친구 얘기. 내가 지금 내 친구한테 그거 보여주면서 빨리 출연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건 어째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친구 얘기도 잠깐 해보면 거기서도 보면 느꼈겠지만 그 친구가 나 무조건 성균관대 가야 돼. 나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 연고대 가야 돼. 하면서 막 공부했니? 그게 아니었잖아. 그 전까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하자. 아니 몰라. 그냥 열심히 하자. 결과는 그냥 맡기고 난 열심히 하자. 하고 막 하니까 좋은 결과는 알아서 따라오잖아. 그쵸? 여러분한테 꼭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야. 9평 결과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물론 걱정이라는 게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그치? 그러나 걱정을 묵상하진 마. 묵상하지 마. 묵상하지 마.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다가 똥을 싸가지고 머리에 똥이 떨어질 수는 있어. 그치? 그런 걸 맞을 수는 있어.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건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막 공부하다가 불안한 마음이 들고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걱정이 똥 맞은 거지 그냥. 그럼 빨리 치우고 열심히 하면 돼. 막 걱정이 들어오면 그거를 빨리 걱정하지 말고 빨리 인강을 막 듣던지 막 문제를 풀던지 영어 듣기를 하던지 뭘 하던지 막 해가지고 잊어버려야지. 막 걱정되는 마음이 온다고 그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날 밀렸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은 이렇게 되면 혼자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펴요. 그렇게 새가 머리에 둥지를 두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 그러면 막 완전히 멘붕이 와. 그럼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야. 내가 그 마음을 잘못됐다기보단 그 마음 이해한다고. 다 이해해. 근데 얘들아 일단 그렇지 않고 절대 인생, 절대 대학이 인생이 전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니까 집어치워도 되는 거고 걱정이 들어올 때 걱정을 가만히 묵상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서 그거를 떨쳐버리라고. 알겠어? 되게 중요한 얘기야. 아시겠죠?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 무진장. 알았어? 제가 하여튼 수능 끝날 때까지 캐스트를 무진장 올려드릴게요. 알았죠?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좀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선생님이 올려주는 캐스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힘이 또 얻을 거야. 알았어? 68일, 7일 남았나?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고 결과는 그냥 하늘에 탁 맡기고 다시 못 봐도 된다. 알았죠? 대학이 뭐 대수냐? 열심히 하자. 뭐 잘 보겠지. 근데 혹시 못 보면 못 보는 거지. 뭐 씨. 이러고 열심히 해.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내년에 얼마나 재밌겠냐. 진짜 신나는 대학생활이 기다리고 있잖아. 얼마나 좋겠냐. 진짜 신날 거야 대학생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어. 그 시간을 꿈꾸며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았어요? 알았어. 하여튼 최선을 다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잘 보면 어떻게 못 보면 어떻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알겠죠? 파이팅 합시다. 제가 또 며칠 있다가 하나 멋있는 캐스트 하나 또 올려줄 거야. 그거 꼭 봐. 알았어? 그거 미리 촬영해놨어. 그러니까 그거 꼭 봐. 알았지? 내가 이제 선생님 좀 계획표도 짜주고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하려고 해. 알겠죠? 네. 자, 수고했고 진짜 수고했고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후회 없이 열심히 해서 진짜 수능날 뭐 잘합시다. 알았죠? 진짜 잘합시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